잘 쉬셨죠?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나요? 네, 그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진실된 마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안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많이 고민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크고 있죠? 잘 크고 있죠? 다 컸나요? 아,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끄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 아, 나를 키워주시는 분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키워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에 같이 찬양 드릴 때요 주님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키워주시는 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할 때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피아노를 마치고 계세요.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할렐루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죠, 그렇죠? 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하셨죠, 그렇죠? 어제부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말을 몇 마디 안 한 것 같아요. 말을 몇 마디 안 하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젯밤에는 갑자기 어디 다른 어디 쪽에서 한 무리의 또 청년들이 와서 왔다가 또 저희 집에 왔다가 또 아가들 자야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또 여기 매국이 시작하는 날 그 햄버거집 가서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늦은 밤까지 이 얘기 많이 듣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늘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근데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생각이 더 많아져서 이 생각들을 또 가득 안고 잤죠. 근데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럼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잠을 안 잤는데도 새벽 일찍 깼어요. 그래서 왔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나누다가 유독 또 오늘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힘든 카톡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나요? 우리 졸업생 아이들과 같이 또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인생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거 너무 중요하고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위기와 그 상황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느냐가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위기, 아픔,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나아가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도 영광 받으시고 그러시지만 내가 잘 이겨낼 때도 그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면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잘 이겨낼 거야 그러면서
잘 이겨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사랑할 때도 사랑하시고 이겨낼 때도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시간 더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옥에서 한옥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부르셨던 너무 좋았던 곡이죠.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같이 부르며 하나님의 마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줌의 용기와 한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산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발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우리 한 번 더 생각할까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아멘.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산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때 가까이 손짓하지. 그럼 너무 좋죠? 이걸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을이의 표정이 너무 좋다. 이 곡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어떤가요? 행복합니다. 좋아요. 연주의 마음은 어떤가요? 목사님의 연주를 듣는 마음은 어떤가요? 연주. 곡의 느낌은 어때요? 뭐가 나올까? 네. 사랑에 대한. 네. 사랑하고 싶게 만들어요? 네. 그 아이는 어때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죠. 우리 혜진이는 어때? 혼자 마음속으로 드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때요? 부러워요. 혜진. 다슬아 얼굴만 안 보여. 다슬이 어때요? 네? 어때요? 좋아요. 좋죠. 네.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별것도 아닌 내 삶을 이 노래, 이 찬양의 곡으로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뭐 안주로 특별하게 우리 게스트로 모시는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시면서 모두가 우리 감정이 다 다르게 생겼죠? 그 감정의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그대 모습 너무 아름다워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줌의 용기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더 깊이 느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깊은 사랑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찬양하며 깊고 깊은 분명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훈련이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섬세하고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리며 또 이외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중간에 피아노를 그만 둘 용기가 없었어요. 아, 윤주열 쟤는 이지봉씨라고 그랬습니다. 리모컨, 네, 잠시만. 중간에 누에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없었으면 훨씬 목사님이 신나게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훨씬 좋았어. 난 아까 저거 할 줄 알았어. 그 목사님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불안?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런 생각인데 오늘 주제가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 설교하는데 한번 크게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가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생각이냐면 원래 윤지가 저희 사회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피아노 좀 저를 비교할 수 없이 잘 치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 근데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윤지가 작기나 잘 치지.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고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가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언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나 잘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 얘기할 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반장인데 제일 떠들어. 그런 반장 가끔 있죠. 걔만 좋은 건 반장이 있어요. 근데 걔만 조용히 하는 거 화나잖아요. 진짜 조용하지. 그런 생각들. 또 때로 집에서도 가끔 뭐 엄마가 이거 좀 치워 그럴 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보다 내가 잘 치우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왜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이 많고 하는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드냐면 엄마라면 좀 기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마라면 요리를 다 잘하실 것 같은 표정을 보니까 이제 견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정말 우리 엄마 진짜 요리 잘한다. 진짜 요리 잘한다. 네,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정말 저희 엄마의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김치찌개, 근데 아웃국, 된장찌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때는 무엇보다 김치만 와, 그거는 최고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고3 때 하숙을 했단 말이에요. 하숙보다 이제 뭐랄까 좀 아는 집에 엄청 사는 느낌인데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집 처음 살아봤거든요. 그렇다고 뭐 지금 생각하면 막 그런 팁에 날 만한 집은 아닌데 제 기준에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반찬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심지어는 도시락을 뭘 사주셨냐면 회덮밥을 사주신 적이 있어요. 아, 이런 걸 집에서 먹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가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또 저희도 목사님도 아까 뭐 상담할 때 가장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상담이 좀 많아요. 그죠? 학생은 60-70% 이상 부모님에 대한 상담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요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게 많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까지 찾아온 정도는 이제 공부나 뭐 이런 것도 많겠지만 보면서 나도 부모가 왜 이러지?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가끔 그런 마음도 되게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켜야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어. 왜냐면 부모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가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지. 예수님이시니까 이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예수님께 하신 기적이나 말씀을 보면서 아, 메시아가 오셨다면 저런 분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착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누가 보면 끝부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죽은 부분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봐라.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좀 보이죠. 그죠? 그죠? 남을 구원 그러니까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뭐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금까지 구원하는 것을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도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수 저 십자가 위에 달려계신 장면이거든요, 지금.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힘이 세신 분일 것 같아요? 약한 분일 것 같아요? 솔직히 세신 분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힘들 때, 왜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실 것 같아서요.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약한 분한테 기도하실까요? 왜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고 왜 밤늦게 찾아갈까요? 힘 있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지혜가 더 있으실 것 같고, 그죠? 뭔가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최소한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의지하려고 10년 뭐 저거 할까요? 돈이 좀 없어요. 좀 돈 받을 때가 있어요. 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 돈 받으려고 갔는데 옆에서 막 쓰레기통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오시거든요. 거기서 죽어가고 계시니까, 심지어는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 왕의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최소한 십자가 믿는? 아닐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나 우리를 구원하여라.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죄수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니나 나나. 지난 사람. 막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도 하셨고, 복 있다고도 하셨고, 근데 봤더니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에서 내려와야 될 게 아닌가? 여러분, 실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언제 하시냐면 이럴 때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심지어는 많이 그런다고 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알게 걸린다고 합시다.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내일 마다 제가 쓰러졌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말기암이에요. 제가 이 말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좀 암병력이 있는지란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성재 목사님이 앞으로 설교 못한대요. 그러면 그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하시려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성재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 가정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힘 있는 분 아닌가? 근데 심지어 제가 허무하게 뭐 한 요즘 1학년 수업 때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했는데 암이 밝혀진 지 한 6개월 안에 제가 좀 하늘나라를 갔다 갑시다. 너무 상당히 그런가요? 저를 상상하는 게 제일 알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아마 제 기대예요. 제 기대. 되게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려서 말기암이라고 하면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학생들은 정말 많이 울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셨는데 솔직히 2년 전에도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았어요? 세월호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그죠? 살아있기를. 그래서 16일날 농담처럼 그래도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수요일에 드릴 때 저는 아침에 문자 보고요. 문자 보고 나중에 11시에 좀 살았다 그래서 다 학생들 죄송하지만 학생들 살았으니까 된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녁 때 목사님 찬양도 하시는데 여러분 어쩌죠?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떻게 된 거를 막 둘이 찾아봤어요. 저는 왜냐면 다 살아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 사람들에게 누구나 기대가 있어요. 근데 때로 그 기대는 현실이 다를 때가 있죠. 제가 그 주일날도 이제 한옥교회 친구들한테,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춘 이유가 베드로는 이제 다음 주 설교할 때 살아날 거예요. 근데 실은 야고보는 먼저 죽었거든요. 여러분 기대대로 꼭 되지 않아요. 심지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한 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기대랑 현실이랑 다를 때 실은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실은 그 기대 때문에 뭔가 좀 있는 그대로 왜곡이라 그랬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사람을 내가 생각한 대로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허무하게 암으로 죽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 목사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신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 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주변에서 선생님들도 목사님 얘는 좋은 대학 가겠죠 그랬는데 걔가 실은 쭉 떨어져 맨 밑에 하나 붙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 얘 왜 그랬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죠. 13년 전에 목사님 딸이 서울대 갔거든요. 황명순 부장님부터 그러셨어요. 목사님 얘 진짜 기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 반대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뭔가 하나님이 되게 나를 막 잘되게 하실 것 같고 막 그런 기대들. 근데 때로 그런 기대들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면 저희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럴까? 분노가 일 수 있죠. 실은 한옥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영주가 처음 첫 번째 그 골수식 수술을 받았을 때 시술 받았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3, 4월쯤에 첫 번째 골수식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지금 2월에 두 번째 골수식 시술 들어갔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 뭔가 기대가 내 마음대로 될 때 화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똑같아서 화가 난다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부자는 부모 덕이 되지 오늘도 뭐 정치 이쪽에서 막 저거 나왔겠네요. 예상 뭐 순위 나왔을 텐데 부자가 된 거 부모 덕이다 물어봤을 때 80%가 그렇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생각 하는 거죠. 아, 여러분 가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그런 생각 하나요? 쟤네는 원래 머리가 똑똑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부모 도움으로 성적이 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들은 화가 나면 막 세계상은 불공평해.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다? 그런 얘기 잘 안 본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다는 건 내가 되고 싶은 거에 맞죠? 기대가 있다는 건 여러분 전에 전병훈 목사님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걔가 맛있는 맛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겠나? 뼈 따기 막 열심히 빨아먹고 있어요. 화나시는 분. 걔가 뼈다귀 먹는 거 보고 화나시는 분 없죠. 저 맛있는 거 지금 혼자 먹이 생각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 기대하는 뼈다귀는 없어요. 그래서 화났네요. 근데 지안이가 굉장히 많은 걸 빨아먹어요. 절대 화가 안 나요. 저는 그 장난감 먹고 싶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 기대를 투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하셨으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저 군대 갔을 때 막 되게 좋은데 갈 만한 꼴등이 많았었어요. 뭐라고 종사님 그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자기 행적에 대해서 그거 많이 있으면 좋은 데 간다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저 7장이나 썼거든요. 밤새 가면서 와 근데 저희 부대 제일 이상한 데로 갔거든요. 기대가 확 무너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대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 볼 수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일은 교회에서 실망했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예수님한테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좀 기대되는 게 좀 있죠. 그죠? 똑같은 말 만약에 저나 엄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되게 매몰차게 욕을 한번 했다. 그럼 굉장히 괜히 속상하실 거예요. 친구들이 욕하는 거야. 뭐 항상 이상형이니까. 근데
그런 기대 때문에 실은 교회를 떠난 일도 많고요. 요즘 뭐 가나안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교인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그건 하나님 밑에 교회가 있어서 안 나가고 그걸 가나안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기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은요 예수님 모습을 그냥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체험장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체험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와 우리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음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실은요. 실은 그 반대편에 있던 죄수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아프죠.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소원이 생겨요? 살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못을 빡 뽑고 나온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봤더니 예수님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봤어요.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이 가끔 이제 나는 죄인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자친구한테 화가 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화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이 왜 안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 보라고 보면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에서 딱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은 나랑 좀 다른 거예요. 표정도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말을 하시고요. 오히려 막 주변에 막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 때문에 아파하시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나랑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내가 살아나는 소원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면 혹시 죽음 이후의 세계 저분이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들 나를 보시는 주인이니까 그죠? 근데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아무도 날 바라봐 주지 않는데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돌아봐 주실 수 있겠냐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가끔 얘기해요. 저는 그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제가 트라우마가 한번 있어서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반사라고 하죠.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천국지옥 갔다 온 간증 테이프를 들려주셨어요. 그 테이프로. 근데 그걸 듣고 제가 3주 동안 혼자 못 잤거든요. 무슨 무서워. 천국지옥 얘기 다 이런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천국 가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데서 산지 막 이런 얘기 해주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혹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럼 뭐 내가 틀렸는데 이러면 되죠. 왜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 성경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막 저희 막 그 80년대 그런 얘기 했어요. 아파트가 100층짜리가 있더라고. 천국에 왔더니. 왜냐면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높은데. 그리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가끔 제가 황금으로 집을 못 지어요. 왜요? 황금은 물러요. 황금으로 집을 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뭐 덧칠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좀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아마 그곳에 누가 있을 거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거기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
텐데요. 그곳에서 우린 그 사람들과 함께 참 행복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상처 주었던 사람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요. 사랑할 수 있을 걸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경책도요. 저희가 좀 읽는 대로 성경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자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도 실은 안타깝게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만약에 제가요, 혹시 몰라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죽는다면 얘기 안 했지 오래됐구나. 제가 항상 유언했다 그러거든요. 저 죽을 때 제가 이게 마지막 저희 마지막 설교일 수 있죠. 이거 되게 오랜만에 얘기했다 진짜. 우리 어찌되어서 이게 잘 기억하죠? 안 했나요? 저 유언 있어요. 제가 이게 저희 마지막 설교면 설교면 여러분이 제 유언을 제 딸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유언은 뭐냐면 예수님만 정말 행복했다고 말하고 죽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 벌써 16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죄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데 제가 몰라 갑자기 암이 걸릴 수도 있죠. 저희 지금 가족 암에 대한 병력이 있는 집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죽어서요 제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져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세월호에 있던 그 300명의 희생자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믿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셨다고 믿어요. 그곳에서. 같이 더 읽어볼까? 준비시작.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봤던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기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사장들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놓쳤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무 기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다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 수업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 칠한 십자가가 싫어요. 전 싫어요. 수업시간 식탁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저 나무가 좋다고 말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싫어요. 저 제 딸에게 황금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지 않을 거예요. 귀걸이도 사주지 않을 거예요. 나무 십자가는 괜찮아요. 조금 그 도치기 있긴 한데 왜냐면 크리스찬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 위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던 게 저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도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사랑은 나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아파하며 사랑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아픔을 내가 다 담아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께 또 제게 또 주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항상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너무 힘든 얘기 많이 들으니까 못 사시겠죠? 아니요.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얘기해 줄 수 있어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같이 품어갈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 아픔들을 다 같이 품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곳이건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에 그 말씀 드렸었어요. 한 저희 교회 청년이신데 엄마가 장애인 체육하라고 운동을 하는데 특수 체육하라고 왜냐면 네가 돈 벌고 그런 것보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여러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기대는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바라고 싶고요. 가끔 내가 싫을 때 있죠. 내가 왜 싫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죠? 그대로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이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의 기대로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못 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가능함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입니다. 때로 내가 몸이 아프고 심지어 내 기대가 꺾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 때문에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기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십자가가 사랑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정말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온양 한우고등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찬양 속에 또 내일 김양호 목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사랑임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온양 한우고등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여자님. 반짝이지 그대 모습.